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로 전략 팀장입니다.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지금부터는 분석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현대약품이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00431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 3월 3일 오후 12시 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약품이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제 전무 의약품 및 기능성 음료를 제조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주요 제품으로는 마이녹실이라는 탈모 치료제가 있고 그리고 미에로 하이바라는 식이성 섬유 음료 등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현대약품의 파이프라인, 신약 파이프라인으로는 일단은 신약으로 제2형 당뇨가 지금 현재 이상에 진행 중에 있고요. IMD 약품으로는 지금 4개 정도의 약품들이 지금 현재 노인성 질환 같은 경우에 임상에 들어갔고요. 나머지 3개는 이제 현재 연구개발 중에 있는 그런 약품이 되겠습니다. IMD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약물을 조금 변형시켜서 좀 더 효과가 좋게 나타내는 그런 약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 최근 뉴스를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먹는 임신 중단 약물 미프진이 국내 도입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영국 제약사 라인 파마 인터내셔널과 경구형 임신 중단 약물에 국내 판권 및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날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사전 피임제 야로즈 정이 식약청 품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이런 모멘텀을 받고 상승 추세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 약 2%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차트 전체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고점을 찍은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그 이후에 박스권 그리다가 골든크로스 나오게 되면서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구간대에 많은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하고 그 매물대 돌파하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매물대 돌파했기 때문에 지수만 밀리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상승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 자체를 보시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 자체를 보시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 약 0.4% 정도 소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 조정을 받은 이후에 어제부터 반등이 나와주었고요. 그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상승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만 하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 해주게 된다면은 당연히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도 계속 상승 추세 이탈하지 않고 계속 우상향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이제 야로즈 정이나 아니면은 이제 미프진이 국내에 도입되게 된다면은 이제 계속 이제 영업이익이나 실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영업이익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상향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일단은 이제 야로즈정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 품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프진 같은 경우에는 국내 도입이 된다면은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이 아직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꾸준히 우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아직 상승 추세 이탈하지 않고 이 많은 매물대 뚫어내며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상승 추세 이어나가며 지수가 밀리지 않는 한 계속 우상향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현대약품의 재무 상황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꾸준히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7년도, 18년도에는 적자를 기록했지만 19년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모멘텀도 많이 받았고 야로즈정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 품목 허가까지 받았기 때문에 올해 좀 더 영업이익이 좀 더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은 조금 우상향할 것 같고요. 이제 단기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은 개인적인 견해로는 어느 정도 이제 상승 추세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서 상승해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단지 현재 이 구간대에 약간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9,100원대 강하게 뚫어내는지 한번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게 되면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로 돌아서게 되면서 완전하게 상승 추세 전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계속될수록 큰 폭으로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지 조금 수급 동향도 어느 정도 살피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현대약품이라는 기업에 대해 알아봤고요.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리뷰를 할 예정이니 현대약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그날 주가 변동폭이 컸을 때는 저희 AP투자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요. 그에 따른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홈페이지 검색창에 이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게 되면요. 가장 상단에 AP투자연구소라는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운데에 보시면요. 이 초록색 라이브라고 깜빡거리는 이 카테고리를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추천해준 종목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2월 26일 저번주 금요일날 추천해줬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오전 7시 14분부터 실시간으로 리딩 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시면 이제 먼저 전일 미증시부터 시황 부분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이제 9시 1분부터 추천 종목이 나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평소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 이 저번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두 종목 추천이 들어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종목을 추천할 때는 이제 종목명과 그리고 기준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를 이제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목표가에 달성하게 되면은 이제 실시간으로 목표가에 달성했다고 알려드리고 있고요. 혹시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오전 장 초반 시황도 지금 설명을 드리고 계속해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 도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어느 정도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